방수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이거야? 몰라 그냥. 그냥 괜히 이렇게. 네. 네.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SM57. 네. 네. 요쪽 씨가 들고 있는 게 SL75C입니다. 네. SL75C. 그렇죠? 75C. 네. 75C 사랑해요. 아, 사람 이름. 아, 아, 그죠? 75. 충분히 있을 수 있죠. 75. 어, 275. 어. 어. 아, 뭐. 275로는 야구 선수 일본 사람 그 있잖아. 275고요. 어. 그러니까 75호씨. 아, 75호씨 있죠. 어. 뭐 왠지 이런 이름이 있을 것 같잖아요. 충분히 있을 뭐, 수 있어요. 임칠호라던가. 어. 충분히 있을 수 뭐. 있죠. 이칠호도 이칠호도 김칠호 있고요. 김칠호. 네. 뭐 75호. 이거는 SM57입니다. 그래서 57 5758를 858575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참 뭐랄까 정말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오마주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57, 58 이런 것들이 뭐 저희한테는 또 아무래도 기타를 쳤으니까 뭐 깁슨 57, 뭐 아니면은 뭐 팬더 아, 57, 네. 뭐 깁슨 58 이런 것도 좀 약간 그쵸. 넘버링 자체가 어. 좀 익숙하고 근데 그래도 또 이제 장배선 58 하면 오 58 바로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그 57도 마찬가지죠. 어, 57도 그렇죠. 그냥 네. 57, 58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현장에서 발에 채이듯이 있는 그럼요. 마이크.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서랍에도 들어있는 마이크. 그렇습니다. 찾아보세요. 있어요.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 그거 거의 있어 집에. 어. 그리고 자. 진짜 황당하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빠 우리 집에 왜 있어? 몰라. 진짜로 진짜로 그랬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뭐 그런 쪽에 조금이라도 종사하셨다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도 왜 있는지 모르는 아, 거지. 아버지도 왜 있는지 그러니까 몰라요. 진짜 아버지가 갖다 놓은 거긴 한데 자기가 왜 갖다 놨는지 네. 모르는 거지. 그럴 수 그럴 있어요. 수 있어요. 진짜 그 정도로 그럴 수 있는 5758이다. 어,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8587이 아 8587이 아니고 8575가 굉장히 반가운 거는 그거를 3분의 1밖에 안 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 자. 75C도 85S와 마찬가지로 26,000원입니다. 네. 이게 냉면 두 그릇. 네.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30,000원에 여러분들이 손에 쥘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이크고요. 어 그리고 스펙도 이제 사이트상에서 살펴보면은 이게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슈어를 여기서 띄워놓고 이렇게 다이렉트 비교를 하는 건 좀 슈어한테 실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치로만 띄워놓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다큐멘테이션에 들어가면은 퀵스타트 가이드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 올랭기지에서 여기가 영어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쪽 잉글리시 부분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얘는 아예 그걸 안 해놨네. 프리퀀시 리스폰스 자체를 그냥 안 해놨구만. 아 여기 있다. 이쪽에 어, 프리퀀시 리스폰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그냥 이런 거 다이나믹 카디오이드 마이크로폰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5857 같은 거 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냐면 58은 보컬 마이크로 많이 사용을 하고 57 같은 경우는 기타 앰프 어 기타 앰프 마이킹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5758은 정말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는 마이크인데 이거를 훨씬 저렴한 가격에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제일 큰 장점이 되겠고요.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확인을 해본 바 58을 85가 대체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스케치의 영역. 집에서 편하게 사용하는 진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는 활용이 가능하겠으나 이게 최종 소스이거나 아니면은 라이브 공연용으로는 다소 부족함이 느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결론을 내긴 냈죠. 그래서 이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치료도 집에서 여러분들이 뭐 적당히 조그만 앰프가 하나 있는데 뭐 나는 앰프 사운드를 마이킹을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데모용으로 받을 때는 괜찮으나 이게 공연장에서 무슨 마샬 뭐 이런 사일리 앞에다가 막 갖다 놓고 이럴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어요. 좀 그 위 그 위험수가 좀 있을 네,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요. 좀 깎아먹을 가능성이 있다. 어,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58이 85보다 훨씬 더 플랫하고 좋다라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57과 75도 그 정도의 상성이 아닐까 예상은 해봅니다. 네. 물론 이게 57보다 뭐 못하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아닌 게 같은 가격이면 문제인데 이거는 가격이 3분의 1이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면 오히려 되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마이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들어볼게요. 57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빛이 바랄 게 모두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yeah. 참 재밌는 건 우리가 오칠러 보컬이나 기타를 녹음할 일이 사실 없는데 없어요. 이렇게 듣는 거 괜찮네요. 네, 들을만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정도 웨시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바로 이 상태에서 프로세싱 된 상태에서 바로 7호로 갈아가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빛이 바랄 게 모두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yeah. 나레이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호 아, 57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7호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자, 그러게요. 이거 한번 그러면 드라이로 들어보 드라이로도 네. 나레이션 한번 다시 비교해 볼게요. 네. 7호부터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다시 한번.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오히려 뭐 나레이션 쪽에서는 둘의 뭐 그렇게 많이 큰 그러니까, 차이가 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뭐 헷갈릴 수 있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기타를 이제 비교 네. 시연하면서 들어볼게요. 57 잘 모르겠는데? 아, 좀 7호가 약간 얇네요. 약간 얇아. 밑에 밑동이. 그 제가 느끼기엔 7호가 정말 빈약하게 살짝 얇아요. 이게 7호가 약간 좀 더 그냥 이렇게 뭐랄까 전체적으로 피지컬 상에서 약간 요렇게 EQ되기 조금 왜소하다는 조금, 느낌? 그죠 그죠 근데 이 정도면 진짜 대박인 잘했어. 거예요 잘했어 58이랑 8호의 차이보다 훨씬 적어요 차이가 이거는 투자하고 안 아까운 이거는 이건 싼 게 비지떡이 아니에요 7호는 대박인데 7호는 대박입니다 다시 한번 보컬 들어볼게요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노래에서 이 하이 들리는 거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빛을 밝게 모두 있어 밑에가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들어보면 형님이 가성으로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떼어서 내는 소리 같으면 사실 격차를 잘 못 느끼는데 이제 진성으로 좀 밑으로 내려오는 밑으로 소리가 나면은 확실히 확 깎여 피지컬 차이가 여기가 나요 여기가 싹 날아가 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은 확실히 들리네요 그게 이제 57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많이 쓰냐면 우리가 기타 마이킹에다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기타 앰프 마이킹에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일렉 기타의 그 짱짱한 사운드 그 게인 톤이나 이런 것들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 주파수 대역이 뭐 200, 300, 400 요 대역인데 그 대역을 이제 잘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보컬도 어떻게 보면 저 밑에 이제 저음단에서 그 남자 보컬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EQ 대역이 300 전후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대역에서 지금 57과 7호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일렉 기타 그런 개인 톤 짱짱한 톤을 앰프 마이킹을 했을 때 7호의 결과물이 57보다는 빈약할 거라는 거를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어쿠스틱 기타 녹음을 받았을 때는 어쿠스틱 기타에 우리가 원하는 사운드가 그 미들에서부터 약간 윗쪽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큰 차이가 없다.
어차피 날릴 거니까. 네. 어. 그래서 밑단을 많이 쓰지 않는 소스 같은 경우에는 7호가 진짜 58과 85의 차이보다 훨씬 적은 차이로 57을 따라가고, 대신에 이제 약간 그 200, 300 대역에 좀 그 미들 대역에서 이제 미들 로우에 해당하는 정체성을 잡아야 되는 구간에서는 그래도 역시 57이 한 수 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 악기, 그러니까 앰프 마이킹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뭐,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사실 뭐 다른 마이킹도 많이 하죠, 57 같은 경우는. 근데 그래도 57은 좀 많이 간극을 좀 좁혔다. 그나마 좁혔고, 이제 사람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굳이 받지는 않겠지만 뭐 앰프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는 가겠다. 하지만 아까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음압감이 높이 나왔을 때 그 나오는 그 저역대에서 쏟아지는 소리를 놓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겠다. 네, 뭐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26,000원이니까 뭐 그러니까 뭐 사실 돈 쓰고 안 아깝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축 사운드 비교 먼저 했는데, 자 이게 26,000원, 이게 감사한 포인트를 하나 더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마지막으로 보고 올게요. 네. 이거, 자 이거 그냥 가방이 진짜 이 가격에 이거를 주는 게 왜 주는 거야?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진짜 57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게 확실히 뭐 아까도 그랬지만 뭐 대단한 재질은 아닌데 그래도 근데 보호할 수 있는 걸로는 충분합니다. 맞아요. 네. 지금 야 이게 뭐 쇼마운트에다가 이런 케이스를 준다는 것 자체가 진짜 놀라운 그런 가성비 아닌가요? 이것도 재질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냥 이거 그냥 뭔가 아예 이거 싹 뺀 다음에 그냥 여기다 뭐 다른 거 넣고 다녀도 되겠어. 그러네. 그냥 뭐라도 소지품 가방이라도 뭐 아니면 뭐 그런 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까? 아니 도시락은 아니고 뭐 장비 같은 거 잡다구리한 거 담아놔도 될 것 같고 네.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까지 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가성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57이랑 뭐 크게 막 그렇게 피지컬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다가 뭐 이런 케이스도 주고 뭐 딱 봤을 때 그냥 뭐 저 이거 그냥 어디 꽂혀 있으면 57이네 그냥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그냥 겉보기에도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크게 아쉽지 않고 저는 그래서 이게 프로 오디오 상황이 아니라면은 얼마든지 대체제로서 진짜 저렴한 값에 그런 본전을 쭉쭉 뽑아낼 수 있는 진짜 좋은 그 옵션이 아닌가.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아까 그 저희가 그 베링거 그 89짜리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1820을 하면서 그런 드럼 마이킹 뭐 저 해가지고 저 준비하는 거 했을 때 그런 상황처럼 그런 친구들끼리 뭐 합주실을 했는데 뭐 이렇게 뭐 하기 어렵다 뭐 근데 합주만 하는 게 아니라 앰프 녹음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뭐 비용을 조금씩 줄일 때 또 이 7호가 또 참 뭐 많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 준비하는 뭐 키드들 아니면은 뭐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장비를 구비해야 되는 교육 현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뭐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야 될 때 참 좋은 아이템이겠다. 그렇습니다. 듭니다. 자, 26,000원짜리 이거 8개 사면 208,000원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8구짜리에다가 이걸 8개를 다 끼워 놓은 다음에 그거 드럼 뭐 구마다 하나씩 다 놓고 앰비언스도 그냥 이걸로 받고 막 이렇게 해서 해도 뭐 여러분들 연습하시는 데는 손색이 없을 나쁘지 뭐 그 않겠다. 정도 사운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그거랑 합치면 50만 원. 거기다 뭐 스탠드 케이블 뭐 다 한다 그래봐야 뭐 이건 뭐 한 60만 원. 뭐 싸게 하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그만큼 그렇다는 그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하지 말고 가성비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기 뭐야 스네어 탐탐 플로우까지는 충분히 좋겠다. 네, 뭐 하이에까지도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이제 그 서랍용 마이크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어쨌든 국민 마이크를 대체할 만한 그 정도의 영역까지 오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정말 싼 값에 대안을 찾을 때는 이거만한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경이로운 가성비를 봤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뭐 8OS 7OC처럼 저희 사실 아까 이거 가격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반값은 넘을 줄 알았지.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한 7만원? 6만원, 7만원만 했어도 와 잘했다 이랬을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 이게 도대체 자재비가 남나? 이게 되나 이걸로? 이런 생각. 아까 그래서 우리가 26,000원을 찾아보고 이게 말이 돼? 약간 이런 얘기를 도대체 했었죠. 도대체 얼마를 남겨먹는 건지. 뭐 1,000원 남기나 진짜? 그러니까. 뭐 1,000원이라도 남길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충격적인 가성비에 8호와 7호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초심자 여러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만한 마이크 잘 준비해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